일반적으로 내가 똑바로 차로만 지켜갈 때 그냥 앞만 보시나요? 가끔 좌우도 살피시나요?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나는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앞쪽만 본다. 2. 나는 가끔 룸미러, 사이드미러로 양쪽, 옆 뒤도 본다. 여러분들 어떻게 가시나요? 자, 투표 시작. 근데 일반 도로에서는 어차피 차로 변경을 많이 해야 되니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앞차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앞쪽만 쭉 본다. 4%. 가끔 좌우도 좀 살핀다. 96%. 엄청 빠르게 과속할 땐 좌우로 살필 필요 없죠. 살필 여유가 없죠. 앞만 보고 다녀야 돼. 근데 정속으로 갈 때는 가끔 한 번씩 좀 주변에 경치도 좀 보고 혹시 이상하게 오는 차가 있나 없나도 좀 보고 뒤에서 보도 어떤 차가 빠르게 달려오면 오, 저 차가 나한테 칼치기 들어오면 어떡하지? 미리 대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끔은 항상 앞에 보고 옆에 보고 이러면 사고 냅니다. 앞을 주로 보면서 가끔 힐끔힐끔 내가 차로 변경이 아니더라도 가끔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가나. 그게 이제 앞차에 여유가 있으면 그게 되는 거죠. 앞차에 바짝 있으면은 그런 여유가 안 생겨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지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앞차가 브레이크 잡아야 나도 멈춰요. 멈추면서 예. 내가 살짝 비켜줬어요. 살짝. 여기서 그냥 쓴 게 아니라 살짝 오른쪽에 차가 없어서 살짝 그 순간에 차인데요. 이 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전후방 같이 보시죠. 네. 만약에 내가 그냥 옆으로 피해주지 않았더라면 정면 그냥 그대로 추돌하고 나는 또다시 이 앞차를 들이받았겠죠. 근데 내가 오른쪽을 살짝 틀어줬기 때문에 공간이 생겼어요. 뒷차한테. 그래서 뒷차가 옆으로 피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 큰 사고였을 것이 가벼운 접촉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급제동할 때 오른쪽으로 피하자마자 소리가 들리죠. 그게 부딪힌 거예요. 룸미러를 통해서 뒷차량 움직임을 보고 오른쪽으로 살짝 비켜줘서 저 차가 날 들이받을 것 같다. 저 속도로 보면 좀 못 피할 텐데, 못 멈출 텐데 살짝 피해줬어요. 더 피하고 싶었지만 옆에 차가 금방 지나가겠다. 더 세게 피하지 못하고 살짝만 틀어줬습니다. 물론 운이 좋기도 했죠. 습관적으로 룸미러와 사이드미러 자주 체크하다 보니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곧 직전에 못 봤으면 그러니까 운도 좋은 거예요. 운전할 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이렇게 그게 안전운전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뒤쪽을 보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운도 좋았어요. 근데 가끔 여유 있을 때는 한 번씩 체크하는 그런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만 보지 마시고요.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자주라기보다는 수시로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서요. 그래서 내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그러면은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